알고 보니 목사님 물음표인데요. 이게 3.1절 한 아파트에서 일장기가 걸렸던 그 사건 저희도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세종시였죠. 네, 세종시였는데 그 일장기를 걸었던 그 사람 본인은 일본인이라고 주장했는데 한국인이었습니다. 오. 심지어 한 교회 목사라면서 설교도 했는데요. 저희가 영상 준비했습니다. 네, 이게 지난 5일에 올라온 온라인 설교 영상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네. 이제 누군가가 한일 관계에 어떤 표식을 하기 위해서 응원을 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태극기가 걸린 집이 1%가 안 돼요. 태극기가 막 있는 와중에 일자리가 있었으면 좀 어우러지고 이렇게 됐을 텐데. 근데 지금 방금 말 보니까 누군가가 걸었다 했거든요. 네. 본인이 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자신이 한 일을 그렇게 네. 표현한 건데요. 일장기를 내걸었는데 오히려 태극기가 얼마 걸려있지 않았다. 뭐 이런 걸 지적했죠.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이완용 선생과 데라우치 총독 사이에서 총감 사이에서 합병 조약이 이루어졌습니다. 대 일본 제국의 시대가 됐습니다. 운명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근대식 교육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일본 때문에. 일본으로 빛내서. 어허, 이거 뭐 어디서 많이 들어본 주장이죠. 바로 식민 사관입니다. 일제 강점을 대일본 제국 시대라고 하고 또 합병 조약이라는 표현도 썼는데요. 일제 식민 지배를 당했기 때문에 문명이 발전하고 근대식 교육을 받았다는 이런 논리를 폈습니다. 이거 일본 구구학자들의 주장과 똑같죠. 아유.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있어서 지금 우리랑 원수질라고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저분 진짜 목사는 맞아요? 그 교회는 어디 있어요? 제가 가서 좀 사랑을 좀 하려고. 일단 참아주시고 네. 참아주시고. 3.1절 당일 이 남성을 만나 인터뷰했던 저희 JTBC 정영재 기자가 후속 취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저 영상을 저렇게 확보한 뒤에 영상에 나온 교회 이름으로 수소문을 했지만 뭐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뭐 네. 비슷한 이름은 있었는데 그 교회가 맞는지 확인할 수가 없었고요. 연락도 닿지 않고 또 어디 있는 교회인지 확인이 좀 어려웠다고 합니다. 물론 또 어느 교단 소속인지도 마찬가지인데요. 실제로 뭐 저 교회가 있는 교회인지 목사가 맞는지도 조금 추가 취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대체 어떤 사람인지 참 궁금하네요. 네. 따로 입장이 있으면 저희 취재진을 통해서 좀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